장주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엑스포 진비록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경제 포커스 난 그 이인열 산업부장 그 기자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.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됐다. 기대가 컸던 데다가 표차도 너무 커 온 국민이 아쉬움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꼈다. 그 상황에 대한 그 오판에 대한 책임 논란도 있다.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실패 앞에 선 우리들의 그 모습이다. 흔히 주된 패인을 오일 머너를 앞세운 사우디의 그 반칙과 지지 약속을 저버린 나라들의 배신 등을 또 꼽는다. 일부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이었다며 그 정쟁에만 관심이 있다. 심지어 종교 백등에게 진 것이라 이번 결과는 실력이 아니다라는 분위기도 있다. 과연 그럴까?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과 대부분 관련은 뭐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. 이제 우리가 충격에서 다소 벗어난 시점에서 현장을 뛰었던 그 이들에게 엑스포 실패의 진짜 이유를 물어보았고 그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한다.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사우디의 승인은 오일 머니로만 귀결되지 않았다. 사우디는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전략적이었고 더 집요했고 더 간절했다. 사우디는 철저히 전문가들을 고용을 했고 나라마다 로비 업체들을 정해서 디테일까지 파악했다. 그 관광대국 스페인의 경우 스페인에 있는 국제기구를 사우디로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이거 포기할 테니 엑스포 지지해달라고 또 제안했다. 스페인은 사우디 공개 지지 선언 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. 애교 문제가 있던 태국에는 사우디가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손을 또 내밀었다. 태국 체면을 살려주면서 확실한 지지를 받아냈다. 프랑스에는 미국의 무기 대신에 프랑스 무기를 사주겠다고 했고 중국에는 원유 거래 시 달러 외에 이안화 결제도 용인하겠다고 했다. 영국 연방의 국가들은 영국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걸 알고 초반부터 영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. 이 때문에 태도국은 태평양 도서국을 말하는 겁니다. 태도국도 이미 다 넘어가 있었다. 이번 엑스포 유치전을 방석 뒤집기 게임이라고 또 불렀다. 일부 투표국이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서 지지 입장을 그 방석을 뒤집듯이 수시로 바꿨다는 얘기다. 그 게임에서 우리가 나름 선전했던 상황도 또 물론 있었다. 하지만 막판 두 달쯤 남겨놓고 사우디는 엄청난 반격을 또 펼쳤다. 당시 벌어졌던 사우디와 각 나라의 정상회담 일정을 봐라. 예정에도 없던 사우디 아프리카 그 정상회담, 또 사우디의 태도국, 아까 태평양 도서국이라고 얘기했죠. 사우디 태도국 정상회담, 또 사우디하고 카리콤. 카리콤은 카리브 공동체를 이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사우디 카리콤 정상회담 등이다. 사우디는 물론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기도 또 했다. 여기 참석하면은 기본 1억에서 3억 달러 투자가 보장이 되었다는 또 후문이다. 이때 그 방석들이 한꺼번에 몇십 개씩 또 뒤집어졌다. 물론 사우디가 페어플레이만 한 것은 또 아니다. 투표 당일 BIE 국제박람회 기구 그 총회 때 한국 유치단 수뇌부는 총회장 로비에서 각국 BIE 그 대사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할 예정이었다. 하지만 단 한 명과도 인사조차 못했다. 그것은 우리 수뇌부 앞에 이 30대 사우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막을 쳤고 그 BIE 대사들이 도착할 때마다 호송팀 두 명에서 세 명이 둘러싸 데리고 갔다. 그 BIE 대사들이 언제 도착했는지 또 차 번호가 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그 얘기다. 물론 유치전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다. 우리가 거의 관심 없었던 그 시장들이 또 눈에 들어왔고
1번 중국은 아프리카를 많이 장악했더라. 또 작은 나라 중 자원부국이 꽤 있더라. 또 지역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 등을 기업 총수들이 발로 뛰면서 또 체험했다고 또 한다. 우리는 강한 의지는 있었으나 리더십이 또 부족했고 전략은 나이브. 예, 나이브는 또 느슨한 거죠. 그 나이브했으며 돈은 또 부족했고 그 실행력은 결집되지 않은 채또 흩어져 있었다. 어느 기업인의 또 고백이다. 이 대목이 제 도전의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다.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 후 남긴 장비록 같은 그 분석이 꼭 필요한 그 시점이다. 라는 기사를 남겼습니다.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그 결과가 아주 엎치락뒤치락 막상막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잠도 설쳤습니다. 결과를 알으려고요. 근데 결과가 너무나 허망하고 정말 허탈감까지 이게 느끼는 그 순간이었죠. 표차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 겁니다.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그 실무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기 좋은 소리로 조금 불리는 하지만 또 2차 투표까지 가갖고 우리가 뒤집기를 하면은 승산이 있다. 그런 아주 그 허실한 이야기만 벌린 겁니다. 이번 기회를 다시 그 경험 삼아 다음 2035년 그 엑스포에는 우리나라가 도전을 한다면 이번 같은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이번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좀 차근차근하게 오래 전부터 좀그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되었습니다. 급하게 그 목전에 앞두고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앞으로 또 시간이 또 많이 남았으니까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5년 동안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다음 엑스포에는 우리 대한민국 부산이 2035년 엑스포를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